주식회사 SK텍스 정현분 대표 이사님이십니다. 여성 기업인으로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다스리차 산업단지에 아시죠?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있는 의식주 중에 의복에 해당하는 섬유산업을 20년째 원래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앞에 오대금속처럼 처음이지만 저렇게 잘 준비도 못했고 제가 2000년도 법인 설립 시 지금까지 국내 녹화를만 100% 하다가 2015년도 세월호 시작되면서 국내 원래 옷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나오면 저도 이제 마이를 한번 입겠지만 보통 놀러 갈 때 소풍 갈 때 새 옷을 입는데 세월호 전후로 해가지고 국내 저 섬유시장이 한 50% 다운됐습니다.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기기를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해외 수출만이 살기도 하고 정말 뭐에서 수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제가 한번 방법을 이래 찾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.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임직을 하던 그냥 오다 주는 대로만 받던 그런 생산 공장에서 수출을 어떻게 했냐 할 때 중소기업이나 진흥공단이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이런 그 1년 정책 그 하는 사업 책이 있습니다. 거기 온라인이라든지 메일을 통해 가지고 무역 사절단 이런 걸 많이 모집하더라고요. 섬유 저희들이 이런 생산 공장에서 분리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. 성지를 만들면서 가공기를 갖고 가려고 사람 한 명을 시가공하는 분을 모집해가지고 계속 샘플을 만들었습니다. 전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폴리를 별로 입지 않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세외에서는 폴리에스테르 특히 90%가 저희 생산의 90%가 수출입니다. 간접 수출이었겠죠 이제까지는. 근데 그걸 직접 제가 문두드리면서 한 1년에 16군데 나라를 갔습니다. 사절단을 통해 가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가 공장을 처음에 할 때는 퀄리티가 제일 우선이라 생각합니다. 퀄리티만 있으면 모든 손님들이 오고 저절로 앉아서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국내 경기가 내수 수준에서 제로 되었을 때는 퀄리티는 아무렇지 중요 안 합니다. 우리 아이템이 해외에 가서 아 SK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. 제가 4년 동안 전시회 가면서 단 한 건의 오다도 전시회 가서는 못 받았습니다. 어떻게 받았냐? 집집마다 한번 전시회 가오면 그 정보를 받아서 다음에 매일 두 번, 세 번 또 들어가지고 샘플을 들고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 샘플을 주면 다시 만들어가 두 번 방문하고 제가 1년에 특히 12시간 비행기 때 8번을 갔더라고요. 2016년도에. 2015년 늦게 내수에서 수출을 시작해가지고 뭐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얼굴을 많이 보고 많이 보면은 이게 오다를 주더라고요. 좀 부족하지만 시작해서 제가 16년도에는 매출 80%를 내수에서 수출로 바뀌었습니다. 직수출로. 2017년도, 18년도는 90%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상반기 결산 95%가 수출로 되고 매출 신장은 2016년 대비 2017년 계속 10%씩 신장하고 있습니다. 참 많이 어렵다 하죠. 저도 저 대구에 보통 사람들이 모임을 가면 아직도 섬유를 하십니까? 아직도 저 망하지 않고 있습니까?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위로도 많이 얻어먹습니다. 근데 이 섬유를 하는 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산업이고 조금 전에 오대양금속처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엔진 기능이 없어지니까 지금 원료산업으로 바꿔가지고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면은 제2의 저 오대금속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잠시나마 들었습니다. 저도 여기 오신 분 중에 우리 저 섬유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 산업단지가 34년 전에 입주할 당시 공장의 80%가 섬유업을 했습니다. 섬유 관련 업종을 했을 거예요. 대구시 전체 인구 중에 한 70% 정도가 섬유 관련 업종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고 우리 공단에 지금 현재 분포가 20% 섬유가 살아있습니다. 딱 30년만. 그게 산업이 바뀐 거지 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 20%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는 어떠한 업종이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. 영업. 직원 하나 한 사람이 너 회사 왜 망했니까 하면 뭐 물건이 안 나갑니다. 물건이 안 나간다는 것 자체는 영업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이든지 퀄리티는 중요합니다.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지만 더 우위
그래서 여기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업종이든 없어지지 않는 업종이 있으면 영업을 하면 유지할 수 있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저 우리 이쁜 저 아내 하시는 분 보고 원래 유행하는 옷이 이렇게 있는 게 저 메탈입니다.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 반짝반짝한 메탈 입기 힘들지만 저게 작년부터 대한민국 경기도의 섬유를 살렸습니다. 세계적으로 저 치마뿐만 아니라 드레스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아이템이거든요. 옷이 바뀌어야지만 패션이 바뀌어야지만 또 새로운 걸 아이템을 만들고 홍보하고 살아가는 게 기업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어제도 서울 TI에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. 어제 오늘 그제까지 3일이었는데 어제 밤 기차로 잠시 와서 5분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어제 밤 기차로 내려와서 오늘 사실 많이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앞에 저 오대영 저 대표님처럼 이래 저 PT를 못해가 참 많이 죄송하지만은 혹시 이 무역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안제품이 안경이다 아니면 머리핀이다 정말 팔고 싶다 하면 제가 앞으로 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. 영업은 어떻게 하는지 저 에버렉스 큰 저 영어 단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에버렉스 영혼이 찍는다. 우리 저 여자들 옛날에 보실 때 그런 이야기 정말에 열 번째가 안 넘어간다는 나무 없잖아요.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. 계속 문을 두드리면 그 길이 있더라고요. 어떤 제품이든 바이어에게 맞춰갈 수도 있고 우리가 내보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영업 많이 앞으로 우리 좀 해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뭐 저 제대로 준비 못하고 뭐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품질 개발도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게 영업입니다. 영업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 주시고 그 길을 모르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란 대구시 경제산업과의 각자의 산업이 다릅니다. 섬유는 섬유, 뭐 저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코트라를 통해 바이어도 발굴해 주고 그 방법이 여러 방법인데 우리 기업들은 그걸 많이 활용 안 하고 있더라고요.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일 오는 것조차 다 스팸 메일로 처리해버리고 대구시에서는 정말로 중소기업,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은데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업체가 90%더라고요. 저도 그 업체 중에 한 업체였는데 지금은 4년 전부터 정말 매일도 놓치지 않고 아, 이런 그 중소기업 그 사질단을 모집한다 하면 우리 섬유도 되는지 먼저 전화해가 물어보고 또 다시 안 되면 좀 넣어줄 수 없나고 정말로 한국에 한국말 통하는 영업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해외는 그 바이어를 발굴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루트를 통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제가 저 관리공단에 저 명함을 하고 저 연락처 다 놓겠습니다. 영업에 관해서 혹시 뭐 바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고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항상 대답해 줄 용기가 있고 그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올해는 제가 공단에 온 지 20년 차 되는데 매출이 가장 많이 신장됐습니다. 상반기 결산 작년 대비해서 35% 늘어났습니다. 힘들기는 힘들기는 제가 20년 만에 가장 힘든 것 같았습니다. 모든 환경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려운 만큼 두 배 이상 노력하고 하면 뭐 2년 뒤에 3년 뒤에 훨씬 더 좋은 회사로 성장해 뭐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까지 이 섬유 업체가 감사합니다.